네, 저희가 1편집은 다 둘러봤고 이제 2편집으로 가볼 건데 아직 1편집을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통해가지고 먼저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500평 대지에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편 보고 왔던 곳은 현우집, 오늘 가볼 2편집은 태준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대지 위에 집이 이렇게 있지만 좀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골목길 느낌 나면서 이제 현우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름에 조금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산방산이 보이거든요. 이제 건축주님께서는 저 산이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1편집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재해석이 많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2편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제주도의 돌집 모습이 조금 더 재해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들어가서 봐보시죠. 입구가 좀 다르네요. 네, 입구부터 옛날 시골집 가보면 대문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문채 있고 뭐 본채 있고 우사 있고 막 이런 느낌인데 아까 1편집 같은 현우집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 집에 가보면 대문 짧잖아요. 그냥 딱 열고 들어가는 느낌.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장난 아닌데요? 네, 들어와 보시면 여기 한 가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수풀이 있습니다. 딱 비 오는 날 뜨뜻한 물에 몸 녹이면서 비 맞고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도 여기 마당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걸 즐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저기 뭐로 보면 좋을까요? 본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창고? 사랑채? 제 생각엔 여기가 대문체 느낌이 나니까 네. 저기가 아마 본체였지 않았을까, 원래는. 아, 원래 대문체랑 본체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저기가 본체, 그리고 저기 우측에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편에서 봤던 집과 마찬가지로 좀 주방 공간으로 꾸며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어디부터 좀 돌아볼까요? 이 대문체 공간을 좀 봐볼까요? 네. 돌아보시면 여기 대문체 같은 경우는 원래 대문체 보면 옆에 쪽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공간을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럼 대문체를 먼저 구경하고 저희가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앞쪽도 보시면 또 작은 툇마루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날씨 좋은 날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뭐 물놀이 하고 있는 애들 구경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차 한 잔 마셔도 괜찮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야, 지금 비가 와서 느낌이 펄펄 나는데 네. 얼른 들어가고 싶네요. 진짜 이 시원한 비 맞으면서 따뜻한 물에 있으면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딱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대문체 현관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현우집에서 봤던 공간과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쭉 들어와보세요. 어떻게 보면 대문체에 침실을 만들어 놨거든요. 침실에 침대 두 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 또 똑같이 마루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마루가 굉장히 넓어서 좋거든요. 사실 이제 소파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집을 재해석했다 보니까 이렇게 마루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마루 넓어서 여기에 뭐 반상 하나 갖다 놓고 식사를 하시거나 또 소주 한잔 하셔도 네, 좋을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여기 통창이 딱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풍경이 다르네요. 여기는 현우집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산맥이 보이는 풍경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제주도 마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우씨 좀 어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죠. 아, 그러죠. 저는 사실 이 마루가 원래는 이렇게 밖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도 훨씬 실용성 있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맞습니다. 와. 또 이렇게 큰 창으로 열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만 열어놓으면 사실 여기가 야외인지 실내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날씨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가지고 네, 충분히 놀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야. 오히려 비가 와서 도움 짓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처마가 적당히 지금 나 있어가지고 비가 안내까지 안 들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도 좀 창문을 열어둘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 실내에도 곳곳에 이게 돌이 보이죠? 돌집을 조금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을 딱 놔두니까 여기 진짜 제주도집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조명을 보니까 또 막 그렇게 막 밝은 조명을 쓰진 않았어요. 네, 조금 은은한 노란 불빛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게 아마 돌집이다 보니까 돌이 좀 어두운 색이잖아요. 현무암이니까. 그래서 그 색깔이랑 좀 잘 어울리는 색깔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도 밝은 톤보다는 조금 어두운 톤 쓰셔가지고 집이랑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딱 이쪽에 이렇게 에어컨까지 딱 숨겨놓고 이 지붕 모양대로 해놓으니까 층고도 훨씬 높아져가지고 이것도 좀 개방감이 좋네요. 네. 이쪽 봐보시면 여기는 이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또 여기 반대쪽에는 안쪽에 이렇게 샤워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우집이랑 똑같이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우 씨는 어떻게 좀 더 편한가요? 저는 사실은 서서 하는 게 편해요. 샤워할 때. 네. 조금 목욕탕 스타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간 나가볼까요? 그리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주도에 시골집을 찾다 보니까 스테이폴리오라는 곳에 예쁜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서울까지 미팅하러 올라가서 조금 어렵게 촬영을 허락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고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광고 아닌 점 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간 봐볼까요? 저희는 좀 여기가 좀 궁금해요. 주방이. 주방을 좀 보고 본체를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사실 예전 집을 치면 여기가 뭐 우사라든지 별채라든지 뭐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창고 뭐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또 굉장히 커져가지고 사실 여기가 저는 본체 같다는 느낌이 또 조금은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문 자체도 샤시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그냥 묵직합니다.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도 이제 현우 집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근데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넓은 거실이 있고요. 노래 좀 끄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요. 저는 이 거실이 좀 마음에 드는 게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파가 좀 낮은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풍경을 살짝 올려다봐도 맛이 여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에 산방산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저희가 여기서 내려다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서 딱 보는 이 풍경이 굉장하고요. 또 바로 주변에 귤밭 있고 또 옆에 담장을 좀 낮게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눈에 시야 보이는 시야가 딱 귤밭이 보이니까 자연의 속에 딱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집만 그냥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실 이런 풍경이나 이런 게 다 조화로워야 진짜 완벽한 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풍경과 이런 소파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완벽하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끝쪽을 봐보시면 여기도 주방 쪽은 이제 다 타일로 이렇게 마감하셨어요. 이제 옛날 제주도에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타일은 현대식이잖아요.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방이다 보니까 앞뒤로 큰 샤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문 열어놓고 하면 엄청 시원하겠죠. 날씨가 1, 2주만 더 지나도 좀 더워지니까 여기 문 양쪽 열어놓고 있으면 바람 솔솔 통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방충망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방충망도 있습니다. 네. 다 방충망 쳐놓고 여름에 있으면은 기가 막히죠. 저 귤밭 보고 산 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풍경 보느라 하루가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구조가 현우 씨 현우랑 저의 미래를 보고 있지 않나. 현우 집과 제 집이 진짜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서 좀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집을 고친 다음에 가까이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같이 저 골목길에서 만나가지고 가고 이러면은 상상도 좋다. 우리 로망으로 이거 갈까요? 맨날 아침에 깨워야지. 먼저 우리 500평 땅부터 사자.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이제 현우 집이랑 똑같이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가 이렇게 숨어있는 게 깔끔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리를 별로 안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현우는 요리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면 아니 여기까지 같이 네, 냉장고로 만들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물도 한번 틀어볼까요? 네, 물도 한번 틀어보시죠.
물은 요즘은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 끝에도 한번 가보시죠, 현 씨. 네, 불을 켜고 보면은 주방에도 또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밖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공간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는 샤워는 하지 못하지만 다 이렇게 용변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본체로 한번 가보시죠. 또 본체로 가려고 했는데 또 계단도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은 뭔가 또 풍경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잠깐 들렸다 가시죠. 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 안 쓰시나 봐요? 아, 그 쿨가이는 안 써도 됩니다. 현우 씨 우산이 좀 시끄럽네요. 네. 아. 야. 사실 현우 집 맞는 게 뭐냐면 딱 현우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어요. 여기가 태준이 집인 이유가 뭐냐면 태준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뭐 좀 더 한다고 하면은 타프 쳐놓을 거예요. 타프.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다이빌라고. 그렇죠. 흡연도 하고 풍경도 구경하고. 와, 저는 사우나 이런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느낌도 좋거든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올라오니까 산 풍경이 더 잘 보이고 이 마을까지 내려다 볼 수 있으니까 와, 이 풍경도 너무 좋네요. 사실상 저도 저기 밖에 나와 있고 태준도 여기서 대화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현우가 저기에다가 유리창만 떨어지면 되겠네. 아, 우리 집 벽에다 빔프로젝트 쌓아가지고 여기서 축구 봐도 되겠다. 아, 너가 저기서 빔을 쌓아서 스크린 여기 설치하는 거고? 아니, 너가 여기서 저 벽에다가. 그래요, 그래, 좋아요. 저기다 쌓아가지고. 저기 좀 하얗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친한, 이제 친구 사이들끼리 이런 식으로 주택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아, 그죠, 그죠. 잠깐만. 자, 이제 거기 다 나왔습니다. 네. 머리가 너무 젖어가지고. 네네. 제가 잠깐 양보하겠습니다. 현우가 못 내려와서 좋습니다. 가보시죠. 저보다 또 카메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 네, 또 이제 드라이 전에 물 좀 털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저희 기준 본체. 네, 저희 기준 본체입니다. 그냥 집 구조상 본체. 여기 앞쪽은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현관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벗고 들어오시려고?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우 씨. 네. 현관이 여기 있고, 여기 신발장에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거거든요. 의자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신발 신을 때 딱 앉아가지고, 딱 신발 신고 나갈 수 있게 돼 있는 게 괜찮았어요. 막 장화나 이런 거 신으면 막 벗기 엄청 힘들잖아요. 의자에 있으면 앉아서 딱 벗기 편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태준이 집이 맞네요. 대충 돌아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 저희 뎅문체를 조금 축소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침대 하나 들어갈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마루가 있는데 훨씬 작죠. 작고 여기 뒤쪽 조경을 또 꽤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시고 옆에 또 뭐가 있나 했더니 본체 맞네요, 현우 씨. 여기 사우나인데요, 또? 여기 사우나를 이렇게. 네. 사우나 있고, 밖에는 이렇게 욕조까지. 이제 현우 집 2층에 있던 게, 여기는 본체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날 또, 네. 비 오는 날, 뜨끈뜨끈함을 받아놓고 있으면은, 이야, 너무 좋겠다. 아니면 저는 좀 찬물 받아놓고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네, 사우나 딱 하고, 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찬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기 딱 좋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현우 씨. 찜질방 기계. 돌을 데우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뜨겁진 않은데. 뜨거울 것 같아서. 여기 들어오니까 편백나무 향이 와, 진짜 미쳤다. 근데 사실 이 사우나라는 그 공간이 굉장히 뭔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규모로만 하면 도전해볼만 할 것 같거든. 현우 씨가 여기에서 이 벽을 한번 찍어주실래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사실 외벽입니다. 외벽에 조금 짝짝을 사실 문 놔두고 또 여기도 이렇게 문 놔두고 하면은 열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조그만하게 사우나를 만들어 놔도 사실
시골에서 사우나 가려면 차 타고 20분씩 나가야 되는데 내 집에 요만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나 혼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 앞쪽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앞에는 세면대 있고 이쪽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이 있고요. 아,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보세요. 세면대가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문을 못 열었겠죠. 아, 문이 안쪽이 아니구나.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은 아이디어. 아, 괜찮은 아이디어였죠? 네. 좀 당연히 이 라인 맞춰서. 아, 괜찮은 아이디어. 앞으로 이럴 줄 알았는데, 방금 너무 당황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화장실까지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500평 대지에 예쁜 건물 두 곳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현우랑 저처럼 너무 절친 사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곳곳에 내가 신축을 지은다고 했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디어 참고하셔가지고 예쁜 집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시골집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